거짓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로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But to tell the false.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But to tell the false. 사실대로 말하자면 But to tell the false. 거짓을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 But to tell the false. 사실대로 말하자면 But to tell the false. 예. 우선 말이죠. 이런 게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맨 앞에 예, 부분 영작을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부분 영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법이나 문법이 반드시 들어있는 게 모든 시험 문제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제외하고는 할 때 이게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는요, 예, 거짓입니다. 거짓이 뭔데요? False잖아요. False. 거짓을 말했어. False. 거짓을 말하다가 뭡니까? 예, tell the false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토, 조사토시가 무엇을 제외하고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익혔던 건 뭡니까? 예, save나 except나 but 바로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뭐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잉잉잉 우려야 해요 라고 하는 원래 전치사 뒤에 동사 형태가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만 유일하게 전치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익히기 위해서 전 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해서 셉니다 할 때 셉자가 쌍시어 쓰가 save, 에가 accept, 그 다음에 비읍받침, 읍받침이 but 해서 전 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어법을 우리는 뭐지요? 알파베타 오메가와 방식으로 익혔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전 셉니다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셉니다 Save except part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그럼요 Save나 except나 but 바로 다음에 to로 두 부정사가 왔었을 때는 뭣뭣을 제외하고의 전치사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제외하고는 즉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but to tell the false 전체가 뭘 꾸미고 있나요? 예, you are not a human, human, 키워드는 human이네요. 인간, not, 아니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뜻이겠지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속독속해 방식으로는 false와 human 두 가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false를 보니까 거짓을 뭐한대? to tell 한대. 그리고서는 이게 말이 맞도록 뒤편에 왔던 이제 human하고 두 개의 말을 갖다가 뭡니까? 연결해 주는데 연결할 때 조사 토시가 뭐가 딱 나옵니까? 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넌 인간도 아니야 해서 키워드는 false와 human만 여러분들이 눈독을 들여주면 나머지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면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게 뭡니까 형성이 되고 있는 엄마뱃속말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을 제외하고는 요 말이 인간도 아니다 할 때 아니다를 꾸몄잖아요. 또는 문장 전체를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but to tell the false는 뭐지요? 부사 구가 되더라. 왜? 전치사 벗에다가 두루트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동사 또는 문장 전체에 아나 또는 유아 나로 휴먼을 꾸몄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 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그것도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뭇을 제외하다 그럴 때 save나 except나 벗을 갖다 쓰는데 그 다음에 동사 형태는 두루트를 쓴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셉니다 뚜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 오케이?